실전 시합을 뛰고 국내 대회든 보면은 제가 시합 뛸 때는요 전부 다 조용하게 봤어요.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. 시합을 하면서 저는 이 머리로 많이 했어요. 상대를 읽어가면서. 상대를 해가지고 들어주면은 너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해요. 딱 하고 있다가 쓱 풀어주고 방심하는 것처럼 풀어주 무조건 들어와요. 이러고. 그러면 바로 나는 오케이 찍어요. 그리고 딱 차게끔 들어 배 내주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바로 뒤차기로 가 받고. 그때는 뭐 저렇게 헤드기어도 안 쓰고 얼굴 맞으면 그냥 켜우죠. 경기 룰 자체가 헤드기어 안 쓰고 이 점수만 따기 위한 이 호구.